SK케미칼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합성고무 및 플라스틴 물질 제조업체입니다. SK케미칼은 2021년 9월 24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2.25% 하락한 28만 3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1년 8월 27일 대비 약 5.79% 상승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1년 2월 3일 46만 7천 원. 52주 최저가는 2021년 8월 2일 23만 5,50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1년 8월 10일 413만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1년 7월 22일 2만 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SK케미칼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2.08% 하락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16만 주를 순매도 하였고 기관은 18만 주를 순매수, 외국인은 2만 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1년 9월 13일 가장 많은 7만 주를 매수하였고 2021년 9월 1일 가장 많은 16만 주를 매도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11.83%에서 약 17.21%로 증가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1년 2월 9일 약 22.49%, 최저 지분율은 2020년 9월 28일 약 11.62%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1조 2,147억 원이며 2017년 878억 대비 약 1,282.92%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1,062억 8,299만 원으로 2017년 -91억 대비 약 1,257.61%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8.75%입니다. 순이익은 약 2,551억 6,120만 원으로 2017년 -98억 대비 약 2,681.41%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21.01%입니다. SK케미칼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13.03배이며 지난 2018년 -49.37배에 비해 약 126.4%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상장사 평균은 16.46배, 코스피 평균은 20.86배, 합성고무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평균은 15.03배입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3.47배이며 지난 2018년 1.12배에 비해 약 210.43%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상장사 평균은 3.69배, 코스피 평균은 1.84배,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평균은 2.93배입니다. ROA는 12.04%, ROE는 26.61%입니다. SK케미칼의 시가총액은 3조 3,256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116위, 코스피 종목 기준 105위,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기준 1위입니다. 매출액은 1조 2,147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249위, 코스피 종목 기준 225위,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기준 1위입니다. 영업이익은 1,062억 8,299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190위, 코스피 종목 기준 172위,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기준 1위입니다. 순이익은 2,551억 6,120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72위, 코스피 종목 기준 68위,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기준 1위입니다. 지난 3년간 SK케미칼은 6번의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3회의 추세 전환은 2020년 9월 29일부터 2020년 11월 13일까지 상승 추세,
2020년 11월 13일부터 2020년 12월 24일까지 하락 추세. 2020년 12월 24일부터 현재까지 하락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간 2월에 234%로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5월에 마이너스 135%로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